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과 한국전쟁의 종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사전 논의를 거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I think really that's something that maybe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청와대도 종전선언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이 두세 번도 열릴 수 있다고 해 종전 논의는 싱가포르에서 물고 만든 뒤 후속 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싱가포르에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 관련 논의에만 참여하고 추가 회담에서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